Hello 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너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즘 애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말세야 말세. 1500년대 영국의 이튼스쿨의 교장 선생님 윌리엄 호맨이라는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생각한 대로 야 니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버릇이 없니? 라고 하면 엄마들이 찾아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다고 매너를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뱅글뱅글 돌려서 매너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 라고 하셨어요. Manners makes man 또는 Manners makes man 이라고 하셨죠. Manners 예의라는 뜻이고요. Makes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의 고대 영어입니다. Man 사람이라는 뜻이죠. 합쳐서 매너, 즉 예의범절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 입니다. Manners makes man 이라는 말은 500년 넘게 살아남아서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좋은 매너는 상대방의 매력을 상승시키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예의 바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Thank you 또는 Thank you. 미안합니다. Sorry 또는 Sorry. 뭐뭐 해주세요. Please 또는 Please. 실례합니다. Excuse me 또는 Excuse me. 고맙습니다는 영어로 Thank you 또는 Thank you 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었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어떤 물건을 건네받을 때 Thank you 라고 해줍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나 버스에서 내릴 때도 Thank you 또는 Thank you 입니다. 두 번째, Sorry 또는 Sorry 라고 합니다. Sorry의 의도는 조그만 실수라도 빨리 사과해서 일이 커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Please는 공손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을 때 또는 요청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독일 학생이 교수님께 Sit down!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굉장한 쇼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Sit down 또는 Sit down은 앉아! 라는 말로 강아지나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 쓰실 수 있는 말입니다. 평소 때 사람에게는 Please sit down 또는 Please sit down 이라고 톤을 약간 낮춰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또 Excuse me 또는 Excuse me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할 때 말하는 중간에 질문을 한다던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Excuse me 또는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 매너 중에 중요한 것.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한 곤란한 질문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 사돈 둘이 여행을 갔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할 말이 다 떨어지고 또 절친이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 혼자 된 사돈에게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사돈 남자친구 몇 명 사귀어 봤어요?
이런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사생활 관련 질문은 서양에서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생활은 영어로 privacy 또는 privacy라고 합니다. 또한 종교 관련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개그를 좋아해서 취미로 코미디 학원에 다녔는데요. 어느 날 선생님이 사람들 많은데 저한테 갑자기 송이 씨,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그 소재를 많이 생각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흔치 않은 종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옴 진리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놀래서 얼굴이 시꺼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 이야기로 장난을 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종교는 영어로 religion 또는 religion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서양의 매너입니다. 줄서기의 생활화, 새치기는 안 됩니다. 새치기는 영어로 push in이라고 합니다. push, 밀다 라는 뜻이고요. in, 안에 라는 뜻입니다. 새치기를 하려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push in, 새치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명시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이렇게 하면서 때려보고 있는 눈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절,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을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고 이분이 문을 이렇게 잡아주면 그 다음 사람이 뒤에 들어와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뒷사람이 들어오기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제가 뒤를 따라가는데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문을 잡아주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가 문을 잡아줄 거라고 굳게 믿고 돌진을 하다가 이마에 문이 부딪혀서 이마에 혹을 이렇게 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매너를 가지고 장난치던 이 친구,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요.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장난이 심한 사람을 놀이 또는 놀이라고 합니다. 장난이 심한, 영어로는 놀이 또는 놀이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휴지에다가 코를 풉니다. 킁킁킁 이렇게요. 밥을 먹다가도 식탁에다가 킁킁킁 코 푼 휴지를 놓고 밥을 먹습니다. 부끄럽네요. 코를 풀지 않고 훌쩍훌쩍 거리는 것이 거기서는 매우 지저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자면 Manners maketh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고요. 또 부탁을 할 때는 please 또는 please 라고 해주고요. 사과를 할 때는 sorry 또는 sorry 라고 하고요.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 thank you 또는 thank you 라고 합니다. 양해를 구할 때 실례합니다 라고 할 때 excuse me 또는 excuse me 라고 합니다. 종교와 사생활 관련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종교는 영어로 religion 또는 religion이라고 하고요. 사생활은 privacy 또는 privacy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공중도덕은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새치기, push in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